불자TV 안녕하십니까. 불자TV 시청자님, 참된 자의 개현, 참된 생활의 구현, 그리고 참된 사유의 실현을 위하여 애국불교의 건립, 생활불교의 실천, 대중불교의 구현이라는 새로운 불교 운동을 전개하시며 1400년 오랜 역사 속에 이어진 중생구제라는 천태종의 오래된 사명을 다시금 중흥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 억조창생구제중생의 원력으로 구인사를 창건하시어 오늘날 우리 불자들이 대조사님의 가르침대로 주경야선의 성숙불의 신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크신 대조사님의 은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천태불자로서 상월원각 대조사님을 꿈에서라도 한번 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뵙고 싶어도 꿈에 나타나시지 않으니 정성이 부족해서인가 봅니다. 천태종의 모든 법당에 상월원각 대조사님을 모셔서 누구나 쉽게 참배할 수 있지만, 대조사님께서 사셨던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거주하신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마음리 봉촌의 대조사님 생가에 가서 기도해 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1년 5월 금산 삼득사 정기법회에서 원로위원이신 동명스님의 법문을 듣고 난 후에는 삼측 생가 방문이 숙제로 되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2022년 4월 15일 드디어 강원도 삼측의 대조사님 생가터에 자리한 마읍포교당을 순례하게 되었습니다. 마읍포교당은 대조사님께서 태어나시고 출가하시기까지 사셨던 곳으로 신도님들의 출입을 제한하였었는데, 2021년 2월 성진스님께서 주지로 임명받으신 후 신도님들이 생가 안에 출입하여 기도하고 휴식까지 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하셨습니다. 마읍포교당은 방 3개 중 가운데 방은 대조사님 진정을 모셔서 참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좌측 방은 기도실로, 우측 방은 기념품 판매점 및 휴식하는 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태종 총본산 구인사에서 마읍포교당 불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승륙화 불사가 완료된 후에는 마읍포교당 생가 안을 출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마읍포교당 종로소에서 불자님들의 기도 접수를 받아 대조사님 생가 방 안에서 관음정진을 하실 수 있으니, 뜻 있으신 불자님께서는 사전에 마읍포교당 033-573-2999로 전화하셔서 접수 순례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읍포교당 방 안에서 상월원각 대조사님께 정성을 다하여 축원을 올리시고 무심으로 관음정진하시어 업장해탈하고 구경승부라는 천태불자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불자TV 구독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생산 제작에 큰 힘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승발해주세요.